간밤이 썼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오늘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 먼저 간단히 확인해보고 기업 이슈들로 넘어가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금 보시는 거는 지난주에 신규로 나온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그 직전주 대비해서는 하락폭을 보였지만 2주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건수는 3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가면서 10월 실업률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일단 노동청이 이번에 발표한 지표를 확인을 해보면 직전주보다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만 5천 건 감소를 했습니다. 22만 7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예상치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예상치와 실제 수치가 이번에 좀 차이가 크게 났었습니다. 해당 이유로는 허리케인 헬렌이나 밀턴과 같이 여러 가지 지정적인 리스크 때문에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3만 3천 명에 이르는 보잉 노조의 파업도 지금 한 달 넘게 길어지고 있죠. 이러한 부분도 고용시장에 혼란을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파업은 보잉의 공급망과 또 비파업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관련해서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2주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에 2만 8천 명이 추가적으로 증가되면서 189만 7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것으로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현재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조사 기간이 정부의 10월 실업률 조사 기관과 겹치기 때문인데 한마디로 10월에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에 실업률이 하락하긴 했지만 앞서 4월 3.4%의 실업률이 7월 달에 4.3%까지 대폭 오르면서 고용 둔화 우려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졌었고요. 이런 배경을 두고 9월에는 연준이 B컷을 단행하는 배경으로도 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당장 다음 달 6일에서 7일까지 FOMC 회의가 있는 만큼 연준이 이러한 고용 지표들을 어떻게 시장에 반영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스몰 컷에 대한 가능성을 여전히 가장 높게 두고 있기는 합니다. 고용 쪽에서는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름 제조업이나 서비스 PMI와 같은 경제 지표들은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확인을 해보시면은 47.8을 기록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나름의 예측치에 부합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큰 증가폭도 그렇다고 큰 하향 조정되는 폭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PMI 같은 경우는 50이라는 숫자를 중심에 두고 50을 웃돌면은 경제 확장 그리고 밑돌면은 위축을 의미를 하죠. 이번 10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47.8로 집계가 되면서 지난달 대비해서도 0.5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시장의 전망치도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지수는 민간 부분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나름의 선행지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제조업이 늘 서비스업보다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달도 동일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10월에 서비스업 업황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소폭의 개선세를 보였는데 55.3이 나왔고요. 전월치가 55.2였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치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도 소폭으로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친 종합 PMI는 54.3으로 역시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현재 이러한 경제 상황을 놓고 S&P 글로벌 마켓의 이코노미스트는 10월에는 비즈니스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계속 성장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10월의 PMI가 국내 총생산이 연간 2.5% 속도로 성장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는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고 신규 주문 유입도 거의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부분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국한돼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조업의 회복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더 집중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가 흔조세를 보였는데 사상 최고치 랠리를 하다가 이번 주는 계속해서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월가에서는 현재 이러한 시장 상황을 놓고 추가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다라며 우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S&P 500이 단기적으로 5%대 추가적인 지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BTIG의 조나단 크린스키 수석 마켓 기술 전문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S&P 500 지수가 5,500까지 5%가량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난 17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S&P 500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다가 간밤에는 나름의 반등을 시도를 해준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이러한 조정의 가능성의 배경으로는 최근 강세를 계속 보였던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전일 4.25%까지 오르면서 7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보였고요. 그래도 오늘 그나마 소폭으로 하락 전환된 부분은 시장에는 어느 정도 안도감으로 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만 벌써 40bp가량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증시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이런 상황을 놓고 기술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 대선 전에 있는 이런 불안감들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주식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대선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워낙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대선이라는 큰 변동성을 앞두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의 말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간밤 테슬라가 엄청난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은 되려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난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최대폭의 상승을 테슬라가 보였는데요.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건 어제 시간에서 내놓았던 실적 덕분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올해 3분기 매출 251억 8천만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이 $0.72를 기록했죠. 매출은 월가의 평균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지만 이 EPS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고요. 3분기의 순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보다도 17%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분기까지는 4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감소세였는데 이번 3분기를 기준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테슬라는 3분기 생산량 그리고 인도량 모두 작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세로 돌아섰고 10월 22일을 기준으로 테슬라는 700만 번째 차량을 생산했다라고 보고서를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사이버 트럭이 3분기 미국에서는 모델 Y 그리고 모델 3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전기차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구체적인 판매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테슬라의 3분기 수익이 크게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는 이 탄소 크레딧 판매 그리고 차량 생산 비용 감소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와 같은 순수 전기차 회사들은 탄소 배출이 적기 때문에 주정부로부터 탄소 크레딧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이런 탄소 배출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런 완성차 업체들에게 이 탄소 배출 규제를 충족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탄소 크레딧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구조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번 3분기에는 상당한 실적에서는 힘으로 작용이 됐고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또 일론 머스크가 내놓았던 발언들도 상당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내년에 테슬라는 더 낮은 가격의 차량을 출시할 거고 또 자율주행의 도래로 차량 판매가 20%에서 30%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월가 전문가들은 15% 정도의 차량 판매 증가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전망치는 상당히 낙관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월가 투자 은행들 또 사실상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 쪽의 입장을 확인을 해보면 테슬라의 성장 궤적에 대해서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이 3분기의 호실적 그리고 머스크 CEO가 제시한 내년 전망치에 안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목표 주가는 310
10달러를 유지를 했고요. 반만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주당 순이익이 95배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로보택시 행사 이후에 모멘텀이 2030년 이후에나 이행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한마디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만큼 아직까지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는 125달러 선을 제시를 했는데, 앞서 모건스탠리가 제시했던 310달러와 두 배가 넘는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월가 안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상황은 어떠했는지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나름 테슬라의 급등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워낙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옹호론자로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간밤 테슬라의 급등에 힘입어서 비트코인도 다시 6만 8천 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현재 미국 대선안에서 가장 중요한 경합주로 불리는 펜실베니아에서 비트코인 권리법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여론조사를 놓고 보더라도 이 해리스 후보보다도 트럼프 후보가 훨씬 더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트럼프 승리에 확신하면서 최근에 가격들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테슬라의 주가 상승까지 힘이 되어주면서 간밤 비트코인이 다시금 6만 8천 달러 회복을 해줬는데, 이런 지지 라인이 지속적으로 높아질수록 앞으로의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